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규 학생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보시죠. 네, 2,500원짜리 상품이 맛있네요. 첫 번째로 네, 브레이브 파티, 뭐 드래곤 퀘스트 그 게임 아시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계열 악셀이고요. 발키리 체인, 무콤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 창 쓰레기, 그리고 와일드 고블린 리더 이거 상당히 맛돌이, 그리고 플라즈마 빔샤베. 그 빔샤베 시리즈인데 지금 이게 무적이 있는 상대한테도 딜이 박힌대요. 버그인지 몰라도 엄청 세답니다. 이게 오늘 1등상. 그리고 염화궁, 옛날에 에픽 시즌 때 뽑을 뿌렸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엔젤릭 스피릿 폭장 DX 이건 조금 귀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키온의 극한, 흐진이가 몇 없는 준에픽 중 하나인 키온의 극한이 이번에도 뿌려가지고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뭐 로도라의 활 정도가 되고, 마일리지 전용 상품으로는 네, 블리자드 슬래셔 준에픽 버전인 인페르노 슬래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다 출발 갑시다. 가보자. 오늘 딱 키온에 먹고 저 빔샵에 먹어야 돼. 일단 오늘 저 빔샵이 지분율 한 90%입니다. 그냥 못 먹으면 그냥 족대는 거예요. 자, 바로 빡치기로 기선 제압해주고. 좋아. 이 발라 때 우승, 그리고 발라 제3회 발라 때 MVP 흐제이가 먹어줄게. 이 유관은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자, 갑시다. 이런. 제발. 자, 발차기. 아. 보드기. 아니, 잠깐만.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하나도 안 뜬 게 나 너 무섭다 이 게임. 아니 지금 40개가라니까. 근데 뭐 비싼 게 하나도 안 나오면 뭐. 보드기. 아니, 버그인가? 발차기로 모드 여기. 오, 루도라의 화. 이거 개삽 쓰레기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팔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저거 연구하다가 포기했거든. 오, 발키리 체인 좋습니다. 봉인으로 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펀치로 모드 여기. 오, 뭐도 좀 나쁘지 않은데? 뭐야, 벌써 100개를 깠다고? 에이, 뭐? 벌써 90개 남았다고? 뭐? 자, 잠깐. 오! 그렇지! 됐어요! 그 새끼 먹었습니다. 됐어. 오늘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나머지는 뭐, 마을리지로 살 수도 있어가지고. 아닌가? 야, 고블린 노천장이냐? 아, 아니죠? 고블린, 천장이지? 오케이. 됐어. 뭐, 운이 좋다면 키오네까지 뜨면 좋겠지만. 휴. 뭐, 나머지는 뭐, 대충. 그래도, 좀 안 뜨나? 딱, 폭장 DX에 저런 거, 뜨면, 오, 뭐가 떴어!
오, 고블린 와일드리더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말리지 낭낭하게 할수 있지. 자, 이거 끝났네요. 끝났어. 오, 온탕냉탕. 저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말리지 여유롭게 이렇게 남았네요. 일단은 인페르노 슬래셔 정가 때려주고요. 그다음에 아 발키리 체인이 노천장이구나. 아 이런 우라노스 창 해주고요. 뭐 결국 다 먹었네. 됐어 됐어. 이거 한두 장만 사놓으세요. 나중에 좀 쓸모 있습니다. 아, 거래소에 싸게 팔아? 아, 나머지 이제 싹다 말리지 깔게. 빙화 손 들어봅니다. 미친. 루돌아. 뭐야, 루돌아 매물이 없네? 이거 쌉 쓰레기인데? 일단 이제 비싼 게 루돌아의 활이랑 그리고 발키리 체인인데, 이거는 지금 좀싼 편이네요. 뭐. 이 정도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신학생 뽑아봤고요. 그럼 바로 리뷰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리뷰 가시죠.